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날씨는 흐름이지만 비 예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비가림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제도 비가 올줄 알고 비가림 다 해놓고 갔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이렇게 비닐을 다 이렇게 걷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정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져서요. 다육이들 잘 흙이 마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죠? 여기 보면 마사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 이 안쪽에는 아직 덜 말랐죠? 그래서 비가 좀 많이 맞은 아이들은 천천히 마르고 있고요. 이렇게 립도스 큰거 보세요. 두배 이상은 큰것 같습니다. 겨울에 제가 물을 쫄쫄 굶겼더니 여번 봄까지도 물잘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달에 물을 잔뜩 줬더니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립토스 이거는 제가 키워볼 줄 알아서 이거 분리해서 분갈이 하기가 좀 두렵네요.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봅니다. 이렇게 우짤한 아이도 있죠. 이 아이가 탈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빗물이 묻어서 그 탈피하는 과정에 겉에서 이렇게 그 마르잖아요. 새 리톱스가 나오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물이 묻어가지고 이게 쫙 벌어지면서 아이 낳듯이 낳거든요. 리톱스는 신기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벗겨줬답니다. 허물을 허물 벗기듯이 그게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리톱스.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들 비 잔뜩 엄청 많이 맞은 아이들이죠.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어디 물웅병 있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창 아이들 잘 있고요. 이쪽으로 가서 콩분 아이들도 잘 있죠? 예쁘죠? 여름인데도 비교적 색감을 붉은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는 빗물 피했죠. 이번에 이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에요. 다육이 이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뿌리 알차기 다 됐어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이렇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뿌리가 잘 밑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연봉 지금 이렇게 약혼이 남아있죠? 약혼이 안 사라지네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아픈 아이들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요. 특별히 아픈 아이들 이렇게 잘 있어주는 것도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행운. 비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잘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아이들 살피다가 다 여기를 지금 제가 화상 입었던 아이들 지금 다 올려놔 봤어요. 지금 회복이 다된 아이도 있고 아직도 회복 중인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늦은 겨울이라고 해야 되죠? 2월 달이면 그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노숙을 시키고 싶어서 올려놨다는 것이 화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 화상을 다 입혔고 뭐 냉이까지 다 입혔으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뒀거든요. 어차피 힘든 아이들 또다 뽑아가지고 다른데 옮겨 심은들 뿌리 할척하랴 새잎 내랴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뒀더니 이렇게 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제가 비교 사진은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아직은 저한테는 지금은 제가 영상 촬영 시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닝듀입니다. 모닝듀도 화상을 엄청 많이 입었던 아이인데 벌레 거미가 있어요. 어이구 어떡해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요. 징그러워. 어떡해. 그래서 모닝듀입니다. 여기도 지금 화상 자국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화상 입은 입장은 다 지금
하입이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입이 지면서 세입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요. 그거는 이제 다 그렇게 다른 아이들, 얘네들은 이제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뭐 정상적인 아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입을 입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봐서 그렇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모닝듀입니다. 모닝듀도 거의 뭐앞 여기 가운데 부분만 남겨두고 모두 태웠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길바예요. 길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신기해요. 이렇게 보시면 변이가 오는 모양이에요. 길바인데 그죠? 철화처럼 엮이는 것 같죠? 신기합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이런 거. 근데 밑에 아랫부분은 지금 화상을 입고서 계속 하엽이 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근처 농장에서 산 건데 이 아이도 화상이 뭐 여기 가운데 부분까지 다 화상을 입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엽이 지금 하엽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하엽이 지고 있습니다. 거의 요 정도는 지금 화상 안 입은 부분은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아이가 정약금이라고 그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미스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성장이 좀 느린가 봐요. 아미스타도 역시 여기 하엽 이 부분 화상 입은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좀 심해서 저기 그 진열대 아랫부분 해 들드는 곳 있거든요. 거기다 두었더니 이렇게 좀 약간 웃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치와와.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부분 화상 자국 있죠? 아직도 지금 다안 됐고요. 이 아이도 물 두르면 되게 이쁜데 제가 화상 때문에 치료하느라고 아랫부분에 뒀더니 이렇게 푸릇푸릇하네요. 지금 그 시기도 그리고 안 맞죠? 지금 물 드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약금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큰 거예요. 어머, 내 손톱. 제 손톱도 지금 치료 중입니다. 여기 이만큼 지금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아래 여기까지 다 이만큼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상 자국이.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 아이는 자라고사인데요. 핑크 자라고사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입어서 지금 하엽이, 아이고, 어디를 보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상 입고 3개월 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는 이름이 콜로라타 교배종입니다. 콜로라타 교배종이었는데 이 아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굉장히 이뻤어요.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창아이처럼 손톱끝이 빨개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이 아이를 샀는데 이렇게 홀딱 화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여기 누비도바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좀 더디네요. 지금 위에 부분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제가 햇볕을 많이 안 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부테랑인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좀 하엽이 지면서 지금 치료를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하엽이 안 떨어지면 억지로 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레티지아인데 세상에나 예전 모습보다 더 멋진 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닥다닥 자구가 나온 거 보이시죠? 많이 컸죠? 이 아이 진짜 많이 컸습니다. 3개월 전과 후 모습은 제가 사진 올려서 같이 비교샷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합식했던 오팔리나. 이 아이는 정말 센터 가운데만 남고 모조리 새까맣던 애예요. 오팔리나. 근데 이렇게 탈피를 했습니다. 완전. 여기 한 입만 남았네요. 여기 화상 자국. 그리고 복랑이. 방울복랑은 겨울에 다 떨어졌었어요. 입장이. 정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따글따글 나오고 있어요. 이두 방울복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도 제가 포기했던 아이예요. 화상을 너무 진하게 입어갖고. 제가 이큰 화분에 있는 아이는, 적심을 했답니다. 다 타서. 적심을 해줘서 잎몇장안 남기고 다 잘라줬어요. 그래도 요렇게 새 자구가 나와서 크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잘라준 아이도 있고 안 잘라준 아이도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세 개씩 나온 부분은 잘라준 거고 안 잘라준 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이들은 안 잘라준 부분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잎장이 이렇게 도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어떻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더 강하게 단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두툼합니다, 잎이. 근데 새로 제가 봄에 들인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안 두껍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상을 딛고 치료가 다된 아이들 입장은 이렇게 두툼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얘네들이 묵어서 그런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쁘게 자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니까 저는 너무 기특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상 입혔던 아이들 3개월 후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나우꾸미 안 봤네요. 나나우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뻐서 이 아이도 묵은 아이 드렸었는데 작년에 겨울에 또 화상을 잔뜩 입혀갖고 입장을 다 띄었잖아요. 띄어가지고 몇개안 남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라즈베리 아이스인가? 있나요? 네. 이 아이도 화상 잔뜩 입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없어요. 거의 화상 자국이. 합식했습니다. 두개 있던 아이를 같이 합식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화상을 잔뜩 입었던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황홀한 연꽃인지 도테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도 화상 입혔는데 이렇게 자가치료를 다 하고 성장을 해서 화엽이 다 화상 입은 화엽이 다 떨어졌다는 거 이렇게 3개월 흐른 뒤 모습입니다. 목요일에 지금까지 이런 아이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예쁘죠? 이렇게 와,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들어갈게요.